사평역이라고 하는 소설하고 연결되는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 하나 볼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요거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었던 문제라서 웬만하면 요거 좀 써먹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펀트 드리는 거니까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요 프린트는 좀 보세요. 이렇게 다른 것도 보시겠지만 시작해 봅시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일단 제목 사평역. 사평역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고요. 실제로 있는 역은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아주 간이역이고 간이역을 이용한다. 시상에서 간이역을 이용한다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풍요롭거나 부유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기다리는 게 막차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막차 마지막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정문의 형태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의 삶이 소외되어 있다. 사람들이 고단하다. 소외되어 있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아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시간적 배경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아우 눈이 시린 유리창 차가움의 이미지를 주고 있죠. 촉각적 이미지.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톱밥난로는 이거와는 대립되는 따뜻한 이미지. 아, 밤새 송이 눈이 쌓입니다. 라면서 시각적 심상. 눈이 시린 유리창, 촉각적 심상. 이미 심상이 두 개 나타나 있죠. 이 시는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것이다. 눈 시린 유리창하고 톱밥난로는 따뜻하니까 촉각 대비도 있고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대합실에서의 기다리고 있는 그뭄처럼 몇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뭄딸 어때요? 이미지가 소멸의 이미지지. 이 사람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오바인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생의 기운이 다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워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나는 나에다 동그라미. 아, 이 시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구나.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옆에다가 쓸까요? 누구를 위해서? For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대합실의 사람들 춥지 말아요 하니까 톱밥난로에 톱밥을 던져주는 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내면 깊숙이 삶의 내력에 관한 말과 이야기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 너무 차가우면 손바닥 시퍼렇게 질리잖아요.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여기에도 역시 차갑고 뜨거운 이미지 촉각 대비 쓰이고 있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피곤해서 그렇지. 산다는 것이 때로는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산다라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피곤한 거지.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소리니까요. 청각적 심상이죠.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아웃서 미각이지. 뭐뭐 같은 직유법도 쓰여져 있고요. 입술 담배 연기 얘는 또 따지면 시각이지.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여기에서의 눈꽃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존재예요. 사람들 위로하는 존재. 싸륵싸륵이라고 하면서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눈꽃은 내리는 거죠. 화음은 들리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면 공감각이다. 세상에 그냥 감각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귀를 적신다.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런인데 자정 넘으면
시간이 지나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인데 다 눈에 덮일 텐데 사라질 텐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기차 창문을 단풍잎에다가 비유를 했죠. 차창 원관념, 단풍잎 보조관념, 뭐뭐 같은 지규밥. 다음 페이지.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구나. 어디로 흘러가는가? 밤 열차는 사람들이 탈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삶은 막연하구나.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었다. 여기에서의 눈물은 앞에 이야기했었던 톱밥하고 연관이 되겠지. 불빛 속에 던지는 대상의 변화. 아까는 톱밥 던졌는데 지금은 눈물을 던지면서 화자의 관심이 주변 사람들의 내면으로 심화되고 있다. 주제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삶, 고단함과 그들에 대한 연민, 이 연민을 나타내는 게 뭐였었다? 톱밥 난로에 집어넣고 있는 톱밥이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밑에 구성은 전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밑에 소설 나오니까 얘도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언제야? 토요일이지. 토요일 날 오면 요것만큼은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트를 보고 다음 세트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만 확인할게요. 작품명 사평역에서 간이역 대합실에서 요게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적 대상, 삶의 애환을 주제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이역 대합실 시의 공간적 배경,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 시적 대상. 삶의 애환은 주제에 관련될 거고,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의 표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다 보시면 되겠고, 생각쌓기 왼쪽, 여기 볼게요. 전반부에서의 내리는 눈은 추워, 추위, 고련, 고난, 시련, 고달픔. 5.18 이후의 암울한 시적 분위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 후반부에서는 싸르륵 싸르륵 쌓이는 눈이라고 해서 기억나는가? 여기에서의 이 눈꽃은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후반부의 눈꽃은 아픔과 고달픔으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대상. 하나의 대상이 시련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왼쪽 보면 제제는 겨울밤 사평역 대합실의 풍경, 주제는 늘 중요하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환, 그리고 우리 옆에 한 단어 더 써줄 수 있지 않나? 연민. 시각과 촉각이 있고요. 따뜻한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확인. 오른쪽 작품 감잡기 별표. 서술자라고 하지만 시니까 화자라는 말을 대신 써도 되고, 나. 눈 내리는 밤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등장인물들은 같이 막차 기다리는 사람들. 묘사가 잘 되어 있다. 묘사이다. 따로 또 별표. 눈 내리고 사람들 막차 기다리면서 난로 주위에 말없이 모여 있다. 침묵하는 가운데 눈꽃 쌓이는 소리가 들려올 만큼. 분위기는 고요하고요. 애환과 아픔 속에서 위로와 내일에 대한 기대가 함께 존재하지만 그렇게 이 사람들 앞날이 좋아질 거다라고 장담은 못하겠네. 막차를 기다리는 간이역 대합실의 전경을 통해 설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피곤해 지쳐 조는 모습, 오래 앓은 감기로 인해 기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무기를 알수 있다. 화자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한줌 톱밥, 난로를 던지는 행위로 위로하고 있다. 처음에는 톱밥 던져주지만 우리 아까 시 본문에서 확인했었죠? 어이구야. 불빛이 아니라 마지막엔 눈물을 톱밥 난로에 넣어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프린트 다음 페이지.
전체적인 의미 구성 확인해서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넓혀 읽기 얘는 같이 확인합시다. 사평역을 모티브로 한 임철우의 소설 사평역. 그러니까 시가 먼저고 소설이 나중이에요. 사평역, 전남나주 남평읍의 간이역을 모델로 해서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역이다. 실제 있는 역은 아니다. 특급 열차가 서지 않고 운임이 싸고 느리게 운행하는 완행 열차만 서는 시골의 간이역. 그렇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 입고 아픔간직한 사람들, 사평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 시간 남으면 뭐해?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뭐 생각해? 자기 자신 생각하겠지. 자기의 처지를 쓸쓸히 되돌아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설에서는 특별한 주인공이 없어.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도소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중년사네. 가부장적 사고 가지고 있으며 병과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농부 그의 아들. 재적당한 대학생. 데모하다가 행상꾼 아내. 서울에서 온 중년 여자. 미친 여자. 마지막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여자죠. 술집 여자. 대학식 관리하는 영무원 등의 인물들이 눈 내리는 밤의 고요함에 쉽게 오지 않는 막차를 끈질기게 기다리며 삶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걸 통해 삶의 고통과 그것을 견디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영무원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까지 확인하면 너무 좋지. 밑에 시에 나와 영무원이에요? 영무원인 것처럼 나오지. 근데 꼭 영무원이 아닐 수도 있어. 영무원이다라고 하면은 맞다고 해야 돼요? 시에 나가 영무원이다. 소설에서도 톱밥을 영무원이 넣어주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영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도 톱밥 넣으려면 넣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꼭 영무원인 거는 아니야. 근데 영무원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요. 됐고, 밑에 됐어. 다음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어요.